너무 편하지, 부담 없고 이거. 너무 재밌어. 그렇지. 너무 Hello. 매주 가 2주에 한 번씩 하니까. 이거 2회. 응. 나 젊은 거지 결국 이거 하고 저거 하고. 이거 하고 오해하고. 끝나고 술 먹고. 올린 거냐? 올라가라고 했어. 좋은 방송. 맞아, 올라가 진짜. 어그로. 알스 알스. 좀 이따 와 그러면. 아 또 이렇게 바로. 아니 우리 하고. 집에 갔다 들어가면 4시 들어가면. 집에 갔다 와. 8시쯤에 상암동으로 와. 통으로 빌려서 막. 세윤이랑 혜리랑 뭐 다. 언니 가면 가지. 내일 첫 신이지만. 아니 안 돼. 얘를 안 먹어 어차피. 내일 첫 신이면 안 돼. 얘는 안 먹어. 저는 언니랑 비슷해. 쓰레기. 제가 좀 나아요 근데. 언니보다 나. 아, 여기는 아, 쓰레기가 그 쓰레기 나는. 알코올 쓰레기. 아 나는 저 매일 먹어서 나보고도 알코올 쓰레기라고. 아 그건 그냥 쓰레기. 알코올 양해서. 리얼 쓰레기. 그냥 쓰레기. 그냥 술 쓰레기. 술 쓰레기. 술 많이 마시는 쓰레기. 인간 쓰레기는 알코올이 안 받는. 90년대. 해장이 필요한 김현수 씨. 해장치무수와 함께 가수 김현수는 지금까지 나혜 씨와 서로 친분이 있는 줄 알았다. 오늘 처음 뵀잖아. 오늘 초면이죠? 완전 초면이에요. 네. 아 진짜? 아, 근데 진짜 처음 봤어요. 저는 제가 집에서 예능 TV를 너무 많이 보니까 아는 언니인 줄 알았던 거예요. 그리고 또 써니랑 또 방송을 여러 번 하셨어가지고 뭐 나래 언니 나래 언니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알고 있는 언니인 줄 알고 아 이제 나래 언니 보러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은 그 초면이더라고요. 언니 안녕하세요. 아유, 반갑습니다. 말씀 많이 들었어요. 아, 저, 진짜. 네. 저도 주위에서 많이 봤어요. 네. 괜찮아? 뭐하지?